항상 이걸로 보시라고 그런 거지. 왜 근데 이걸로 볼까? 감목 기준, 경금 기준. 이 생각은 안 해봤어? 인가 그 어떻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는 목하고 금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는 수화인데 수화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목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뭐냐 이거지. 목금이야. 우리 인간도 목금이라고 동물도 목금이고 자연도 목금의 변화다 이거지. 예, 그럼 목이면 젊은 거죠. 금이면 굳어진 거고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야. 음양이라고 봐도 되죠. 요것만 놓고 봐도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이거 기준으로 한 심리는 젊을 때 심리. 요거 기준으로 한 심리는 늘 좀 나이 먹었을 때 심리.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젊은 애들은 꾸밈이 뭐 이런 이게 없잖아. 그냥 발산하잖아. 목의 기운이거든 그게. 그러면 드러난 심리겠죠. 근데 금은 잘 안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감춰진 심리다. 그러니까 겉심리, 속심리.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무토는 뭐예요? 편재. 그다음에 기토는 편재. 이게 겉심리다 이거지. 속심리는 이리로 가는 거야. 편인. 정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일간의 심리를 보려면 이 무토는 편재 기질도 있고 편인 기질도 있고 또 하나 기질이 어떤 거야? 이게 석인 기질. 석인 기질은 뭐야? 제극인이죠. 그 기질도 있는 거야.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보라고. 크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겉심리, 속심리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내 나름대로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토다 하면 이제 편재 기질도 있고 편인 기질도 있고 제극인 기질도 있겠죠. 맞잖아. 편인하고 편재가 있으면 제국인 되는 게 있잖아. 저번 시간에 병화 같은 경우는 식신하고 편관이 있으니까 식신 재살 기질이 있다고 했죠. 병화 기질이 그래. 정화는 상관경관 기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무토나 기토의 속심리는 인성이다. 그죠? 그러면 토가 그렇잖아. 잘 내비치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무토의 그 본질이, 무토인간들이 편인 기질이 있다는 거야, 속에. 그 편인들은 기본적으로, 편인하고 정인은 차이가 뭐냐면, 편인은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내 마음을. 여러분, 안 그래? 편인 있는 사람들 막 대놓고 막 다 드러내려고 하나? 편인들 잘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 정인들은? 다 얘기해. 그러니까 틀리잖아. 봐봐, 이게.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요거 이해했죠? 요거 다시 이제 합니다. 그러면 편인 정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이거지. 정인. 정인하고 짝은 뭐냐면 정관이야. 오케이?
편인 나고 작은 편제약. 왜 그럴까? 왜냐하면 편인이 있으면 이게 도식 식신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도식허거든. 그럼 이걸 살리려면 이 편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짝이, 기본적인 짝이 그래. 요거 나중에 이제 그 심리적인 패턴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요거는 뭐냐면 정인하고 정관은 짝이야. 그러니까 관인 소통이니까. 이게 뭐냐면 정인 정관이라는 건 사람하고의 소통이거든. 남하고의 올바른 소통이거든. 근데 편인은 이 정관하고 벌써 올바른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 조건부란 말이야, 편인은. 그러니까 편인이 직장을 다니는 거는 어떻게 다니는 거? 직장에 헌신하는 거야? 아니면 적당히 다니는 거야? 적당히 다니는 거야. 정인은 헌신하는 거야. 그런 본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크게 놓고 보면 이 정의는, 공감이야. 공적이잖아.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게 뭐야? 관이잖아. 그죠? 그런 공감,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야. 원래, 본질이. 긍정적이겠죠. 공감을 잘하겠죠. 비밀이 없겠죠. 요 편의는 뭐냐면, 이게 공감 능력이고, 여기는 분석 능력이야. 분석을 한다고. 그냥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올 때, 이거 뭐지? 하면서 분석한다고. 누가 이제 남이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남이 어떤 얘기를 나한테 탁 던지는 거야.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뭔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 생각을 안 해. 근데 편의는 분석을 허게 돼 있어. 왜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또 이제 무인성도 가게 할 거야. 이게 인성이라는 거는 어떻든 그 관을 받아들이는 성분이거든. 받아들이는 성분인데 관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그 오리지널 성분은 정인이야. 편인은 관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부인 거잖아. 근데 이게 좋고 나쁨이 있어. 그 관을 상대방이라고 했잖아. 상대방이 내 마음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인이야. 그럼 어떻게 좀 단점으로 가면 막을 수도 있어. 편하게 되어다 보니까. 정인들 가끔 처음 보는 사람도 막 조금 만나면 막 반말하고 그래. 그게 정인이거든. 근데 편인은 안 그렇거든, 절대. 절대 안 그래, 편인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일단 어려워하지. 안 어려워해? 여기 편이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잖아.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어려워하는 게 편인에서 어려워하는 건지, 편관으로 어려워하는 건지. 봐봐, 이게 막 섞이잖아. 십성이,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야. 편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워해요. 그럼 편관, 편인 넣으면 아주 어렵게 되겠죠? 그런 거야. 그럼 편관 넣으면 어렵단 말이야. 나도 어렵게 생각한다, 사람들을. 그럼 편관으로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긴단 말이야, 정인을 보면. 지금 내 얘기가 막 어렵죠. 어려워도 그냥 틀어. 듣다 보면 그거 어디 안 가. 진짜야,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다. 그래서 상대를 바라봐도 난 사람 이렇게 자세히 잘 안 봐.
편인들은. 그러니까 그 자세히 잘 안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편관이 있으니까 어려워하는 것도 있죠. 이거 잘 안 쳐다봐, 사람은. 내가. 그 제주도 말로 비치럽다고 해야 되나? 수줍음을 좀 탄단 말이야, 내가. 그런 게 있다고. 근데 막 편해지면 이제 막, 술 한잔 먹으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지. 근데 편의는 원래부터 그래. 원래부터 사람을 딱 만나잖아. 그럼 사람에 대한 눈치를 봐. 눈치를 본다고. 근데 눈치를 안 보는 척 해요, 또. 그건 무슨 뜻이지? 나를 숨겨. 왜냐하면, 자, 봐봐. 둘이다 하면, 얘의 비밀을 아는 나하고, 얘는 나의 비밀을 몰라. 그럼 누가 유리해? 이거 유리하지. 편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거를 함부로 막 얘기 안 하겠죠. 그래 지금 내가 들킨단 말이야. 그럼 불리해지잖아. 사랑할 때도 그래.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들키면 안 돼. 그게 편인인 거야, 그게. 정의는 막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달라고 막 그래. 웃기잖아, 그게, 참. 이거 조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좀, 정의는 그러니까 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정의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그 예민한 그, 본질은 사주의 그 오행적으로 뭐 귀문이 걸렸거나 아니면 뭐 재극이 됐거나 하는, 뭐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덜어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예민한 거지, 정인적으로 예민한 건 아니야. 정인 기질이 있어. 있으면서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편의는 편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 일단은 편의는 고민이 많거든. 응? 고민이 많단 말이야. 딱 만약에 저 남자가 나한테 막 호의적으로 막 대하는 거야. 호의적으로 대할수록 고민이 커져. 편의는 정의는 뭐냐면 하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데 편의는 쟤 뭐지? 쟤 왜 나를 좋아하지? 그렇잖아. 그게 진심인지 궁금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야. 난 알고 싶어요 하면서. 세상에 뭐든 노래, 뭐, 이런 거 다 편인에서 나오는 거야, 다. 모든 게. 정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사랑해가지고 연애 소설이 나오고 뭐 영화가 나오고 이게 다 편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세상이 다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잖아. 항상이 굴곡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 살면. 그거를 피 터지게 해결해 나가는 인자가 편인이요. 편재라는 게 어떤 거야? 그런 고민, 문제에 답을 내려주는 거잖아. 재성은 답이라고 그랬죠? 그쵸? 정답과 다양한 답하고는 틀려요. 아유, 어떻게 계속 어려워진다, 내 얘기가. 희한하네. 정답이 뭐냐면, 정답이 정제일까 편제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답이 저 정제가 정답인 것 같죠? 정답은 맞는데 그 안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것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 내 정답이잖아. 근데 요 범위 내 정답 또 있을 거 아니야? 크게 이렇게 범위가 정확히 나름 아닌가? 그러면 아주 디테일할수록 이건 정제.
근데 요럴수록 이건 편제. 그지? 응. 그러면 누가 더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건 쪽집게. 요건, 그치?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 상담 오는 사람이나 편제적인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더 잘 보는 사람이야. 유리하겠죠? 아니, 내가 돈을 번다. 어떤 사람이 더 잘 벌겠어? 근데 요 특화된 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요거 하게 되면 편제보다 더 디테일하게 벌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요 편의는 정제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야. 자, 이거를 재성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과라고 생각하자. 아까 답이라고 했잖아요. 편인 입장에서 정제의 답을 원하지 않는다고. 편인은 정제의 답이 딱 들어오잖아. 어? 이 답을 딱 주잖아, 이 편인한테. 편인이 답잖아. 어?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거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편인의 답을 만족시켜주는 기질이 이거야. 정제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해. 이걸 십성 궁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어영부영 내가 얘기 다 하면 나중에 궁합이, 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이런 게 감이 잡힌다니까? 이걸 실제로 만약에 편인이 어떤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는데, 아, 그 고민을 털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 어떤 직업성을 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돈을 번다, 이거지. 돈을 벌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식신이 살아나잖아. 그지? 재성이 편인을 극하면. 식신이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하는데, 정제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편제 정도는 돼야 식신의 고민을 완전히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주에 편인 편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상담을 이렇게 해보잖아. 그러면 자기는 일 안 하면 못 산대. 열심히 일할 때가, 막 정신없이 일할 때가 너무 행복, 죽는 신용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도, 이제 고민은 없으니까. 고민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확 해버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은 편인이, 이 정제라는 요 요리만 놓고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 이거 맛있다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좀 모자라네. 이런 것도 있다고. 흡족하지 못해. 그러면 그 흡족하지 못한 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요리 있고, 요 요리 있고, 요 요리 있고, 요 요리 있어야 편인이 어떻게 만족하겠지? 그래서 국제로 좋아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스페어가 있어야 된다. 맛집도 여기만 있는 것보다 편제가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편인 뭐라 그랬어? 딱 해가 꽂혀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있잖아. 기대하고 딱 가잖아. 그럼 문 딱 닫혀. 진짜야. 그런데 어떻게 오냐고. 그 비슷한 다른 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편제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제일 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이 편제야. 정의는 오리지널 정관. 옛날로 치면은 선비잖아. 그런 개념. 정의. 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옛날로 치면 벼슬만 하면 어떻게 돼? 관직만 얻으면 어떻게 돼? 그냥 인정받잖아. 양반집 아들, 뭐 하면. 이 정인들이 이제 그런 게, 강하다. 그러니까 공감만 잘하면 되겠죠. 긍정적이겠죠. 긍정적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라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 우리 여러분들. 인생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가만 놔둬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이거 너무 긍정적이라서 탈이라니까.
나 봐.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잖아. 편인 누구 입장에서, 아, 그거 진짜 뜨게 없는 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 편인이야, 또. 편인 입장에서는 너무 해픈 거야. 감정이. 오케이? 그냥 적당히. 정관 편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 적당히 다녀요, 진짜. 그니까 무슨 얘기냐. 공무원들의 얘기. 여러분, 공무원들 자기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간다니까? 책임 회피. 나 회피. 나가 총대 매면 총대 매가지고 해주는 거 없어, 공무원들, 요즘.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보니까. 그 정관 편인이요. 정관 정인 아니요. 여러분. 이해 되죠?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자, 요걸 이제 다시, 편인 딱 재우고, 아까 무토는 편인 편지라고 그랬죠? 무토가 그런 성향이라고. 무토가 그런 성향이라고요. 중국 성향이잖아, 중국 성향. 그죠? 충청도 기질. 오케이? 무토가 편인 편재. 눈구렁이들이잖아. 편인이 있다고, 무토는, 항상. 근데, 편인 편재는 그, 사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처세력도 돼. 이게. 이게 눈치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분위기빨이니까 편인편재 가진 사람이 눈치 없나? 편인편재 가졌는데 눈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도 있어 편인편재 우리 아버지가 편인편재 근데 기가 막, 이게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거든.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판단을 하는 걸 몰라. 토니까. 잘 모르겠죠. 아까 편인은 어떻게? 잘 안 드러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토 딱 보니까 전혀 나에 대해서 판단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무딘 것 같고 참 판단 안 하는 것 같지만 판단 다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토가 그래. 절대 판단 안 하는 척하면서 다 판단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이런, 그 다음에, 그, 편재는 넓은 거잖아. 크게 봐서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무토는 넓은 거잖아. 밖으로 향한 거란 말이야. 기토는 안으로 향한 거고. 얘기했죠? 그 밖으로 향한다는 건 뭐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편재가 편인을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 같은 성질인 거지. 기질인 거지. 중국인들이 그렇지 않나? 은근히 그 내 제주도 있을 때 이런 거야. 여러 명이 탁 해가지고 어느 관광지 가면은 그 관광지 의자가 모자라요. 에? 공짜 의자잖아. 중국인은 돈 안 쓰려고 했잖아. 관광을 딱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한 사람 딱 앉아놓고 그 사는 거야, 뭐 하나, 작은 거. 산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의자를 다 이제 차리해 오라고 해가지고. 그게 세력 확장이잖아, 그게. 뭐 중국인들 뭐 외국 가면 막 차이나 타운 막 이래가지고 쫙 확장시키는 거잖아. 영토 확장 같은 거잖아, 그게. 이거 땅 따먹게 하는 거야, 이게. 편인편재. 이해 돼요?
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막 노는 것 같아. 그런 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상을 잘 보라, 이거. 그러니까 무토는 중국인 닮은 거야, 여러분. 거기 그 속에 편인편재의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를 지금 좀 어려워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나중에 편인편재 계속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감이 잡히니까. 그러면 이게 무토 기질이다 하면 기토 기질은 정인 정재잖아. 그죠? 이게 웃긴 거야, 또. 이게. 기토가 정인이라고. 여기 기토일간 있어요? 정인. 정인이. 정인은 그 좋은 거잖아, 이미지가. 그죠? 근데 정재가 있다, 이거지. 정인, 정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따로, 그렇지. 그렇지. 아, 옛날에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봐. 모성애가 있으면서, 어떻게, 정제 같은, 악착 같은,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늘 제극이 난단 말이야. 그럼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예? 어디 가면 뭐 두부 한 모를 사도 깎아야 되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제극인은 정제 정인의 제극인은 뭐냐면 억울하다야. 그냥. 여러분 정제 정인은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저번에 설명했잖아. 저번에. 응? 정인, 정제는 늘 억울해진다니까? 만약에 내가 얘한테 1,000원을 줬어. 1,000원이 안 들어오면 억울해지잖아.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 저 인간이 내가 예전에 1,000원 해줬는데, 100원밖에 안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많다는 얘기야. 내가 1,000원어치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100원어치밖에 안 되더라. 그게 정제 정인이요. 아니 그게 그런 본능이라고. 그건 알았잖아. 그럼 이걸 자꾸 버려야 되겠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거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불만이 터진다니까. 못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처음에는 좋아서 내가 손에, 에이, 뭐, 이 정도 손에, 에이, 뭐, 내가 보면, 보고 말지, 한 번. 보고 말지, 두 번. 보고 말지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게. 이러다가는, 이게 이제 앞에 미래까지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는, 이건 나는 영원히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 너하고 살면. 이런다니까, 이 정제 정인이. 근데 늘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정제 정인 은행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제는 봐봐. 필요악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인성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 있으면 적당히 이게 이제 살려고 하는 거지만 정인은 이 정관한테 완전히 충성을 해요. 그러면 이 정관이 잘 되려면 재성이 정관을 생해야 되잖아. 이게 관성이다. 여기 재성이 있으면 부자 나라, 부자 뭐 회사 이런 겁니다. 재성이 있으면 오케이? 재성이 없는 정관도 있잖아. 그죠? 재성이 많은 정관도 있잖아. 재성이 많다는 거는 이제 자금력이 많다는 뜻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재성이 정인 입장에서는 이 정관을 소통하는데 이 재성이 많으면 좋은 돈 많은 정관을 소통하는 거잖아.
그런데 단점도 있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요거 제극인 놈이 뇌물 받아 처먹는 거라니까? 그런 유혹이 생긴다고. 원래는 완전히 정관만 바라보는 게 정인이야. 근데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인이 부잣집 도련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다. 물론 이제 궁성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구조는 이게 여자 그 다음에 돈의 유혹. 요거 조심이야 그냥. 취약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어린애가 돈을 번 거야. 그러니까 선비가 돈을 번 거라고. 학자가 돈을 번 거지. 물론 요런 구조가 못 산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오히려 잘 살 수 있어. 잔머리 착착 굴리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런 거 있거든. 근데 나는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든 정인 정제다 하면 항마거든.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여자가 생긴 거라든지 노는 게 생긴 거라든지 적당히 노는 것도 즐긴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풍족하진 않아요. 이런 패턴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정제가 아니고 편제다 하면 얘가 아주 치사한 인간으로 변해. 얘는 나 있는 거 다 지금 다 나오는 거야. 지금 나중에 다 확인해 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치사, 그러니까 얄짤 없는 인간으로 변한다고. 이러면 공무원 중에 이런 패턴하고 정관 편인 패턴이 많아요. 공무원들 보면.